안녕하세요. 재개발지원축 양도세실무 5분 특강의 박만건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합원 입주권 고가주택 판정 시 세무상 주의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자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제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본인이 이제 9억이 넘는 가액으로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택이 하나면은 세금을 안 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혹은 비과세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 당연히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 과세가 돼서 추징이 100% 나오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건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이번 시간에는 고가주택 판정과 함께 그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되는 재개발재건축 물건에 대해서 양도할 때 고가주택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그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실지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고가주택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실가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그리고 실지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나눠서 그렇게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납세자분들은 9억이라는 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이 아니라 양도차익 9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착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한 가지 이제 세무사님들이나 실무자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 9억 초과하는 그 고가주택을 만약 5억 원에 팔았어요. 5억 원에 팔았는데 그게 그 전체가액이 아니라 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에 대한 지분을 5억 원에 팔았으면 100%에 대한 지분이면 10억이기 때문에 5억에 팔았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 지분으로 따져가지고 고가주택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이 나온다라는 거, 그 부분을 주의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세금이 추징이 나와가지고 당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유념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로 이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고가주택 판정을 이제 알아볼 텐데요. 조합원 입주권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비과세 특례 혜택을 볼수 있는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경우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실질적으로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매매 대금 상의 조합원 입주권 가액이 9억이 넘는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 고가주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그 양도가액에 해당되는 그 고가주택의 실지 거래가액은 세무사님들이 계약서를 봤을 때 실지 양도가액을 별도로 산출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권리가액을 먼저 찾아보신 다음에 그 권리가액에서 프리미엄을 더하고 거기에 이제 실제 납입한 청산금을 더한, 그러니까 전체 청산금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분양가격에 해당되는 가액, 그 매매대금으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납입한 청산금과 권리가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고가주택을 판정을 해야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실제 고가주택이 아닌 분도 고가주택으로 세금 신고가 될수 있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꼭 유념해서 파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